자, 분해해서 정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죠. 자, 보세요. 헤드를 벗겨내. 엔진 헤드를 벗겨내면요. 여기 피스톤이 나오죠. 피스톤을 어떻게 딱 빼냅니다. 피스톤을 완전히 실린더에서 빼내고요. 유격이 굉장히 커요. 유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유격이 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는 겁니다. 실린더 내경을 재고 피스톤의 외경을 재서 이 내경과 외경의 차이를 가지고 간극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간극이 규정값보다 크면은 무슨 작업을 한다? 보링 작업이란 걸 해요. 보링 작업. 그래서 피스톤을 빼내고 실린더를 어떻게 직경을 좀더 크게 깎아내는 거지. 왜? 지금 막 편마모 일어났을 거니까. 부분적으로 한쪽이 더 마모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진원으로 조금 더 크게 해서 더 깎아냅니다. 구멍을. 깎아내는데 이 보링 작업을 보시면은 날카로운 칼날을 고속으로 돌려서 직경을 키우는 작업이거든요. 칼날을 고속으로 돌리다 보면은 면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겠지. 거칠어진 면을 연삭숙도 같은 걸로 갈아내거든요. 연삭숙도로 갈아내는 작업을 뭐라고 하느냐? 호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링 작업하고 호닝 작업해서 구멍을 키우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피스톤 링을 어떻게 한다? 오버사이즈 더큰 놈을 끼웁니다. 내가 깎아낸 만큼의 더큰 링을 끼워서 조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전에 압축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뭐 그런 개념이에요.